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름 무더위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또 우연찮게 김남국 의원이 한 말이 그 2020년 5월 28일 시연회 때 유훈옥 선거 2과장이 한 말과 판박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재판이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말 법적 절차와 그리고 규정에 의하면 지금 부정선거는 벌써 밝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더 힘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예,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혹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체를 좀 제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킹이 가능성이 있다. 뭐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까지 다 구매를 해가지고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해킹을 했다라고 아니면 무선통신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혹만 주장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혹만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래서 부정이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전혀 설명이 안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서 보시는 전문가들도 그 해킹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장비 아무도 지금 억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운영 PC에 PC를 오퍼레이션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상태에서 한번 해킹을 해보시죠. 예. 그러니까 의혹 제기만 가지고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증명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뭐 대응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방법을 제공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공계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 의혹을 제기를 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나와서 죄송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뭐 자기 미공개 정보 했는지 어느 코인에서 했는지 얘기해라. 그러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기자님들하고 물어보잖아요. 예?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저렇게 자신만만하면 기자 간담회를 하고 공개 기자회견을 해서 모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기자들이 준비한 상황 속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 거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고요. 예? 윤리위에 자문위에 가서 이제 자기가 할 얘기 사실 지금 한 100분의 1 정도 보여준 것 같은데 결국 거기 가서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말하고 나와가지고 자기는 떳떳하게 다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뻔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 윤리위에서 과연 민주당이 지금 현재 다수당인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빨리 수사가 좀 진행이 돼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